앞으로의 진행 예정. 일단은 제가 간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냥 방송 자체는 거의 없을 것 같은. 2번. 아, 그러면 랩업을 안 하냐? 금일 부주 두 명을 더 구하여 세 명이 돼. 3교대로 예정된 3번. 아, 그러면은 뭘 하냐? 글쎄요, 아마 대리 컨텐츠 진행할 것 같은 4번? 아, 뭐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마 간병대기 때문에 아주 찝찝하고, 아마 퇴원할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11월 15일부로 말렙 찍을 때까지 해야죠. 퇴원 되게 되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틀 전. 와,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 울었을 때가 삼촌 돌아가셨을 때였고. 와, 그때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누가 죽어도 안울줄 알았는데. 삼촌 돌아가셨을 때도 울고. 예전에. 아, 결론은 지금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간병을 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 엄마, 누나하고 저세 명인데, 게임은 2교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실당적으로 이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간병인을 쓰자. 8만원 정도 된대요. 아니면은 옆방이 3만원인가요? 되는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병원 자체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없어. 근데 요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려고 간병인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이 3명이 있으면은 자기도 자기만의 생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3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포기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위에 거는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거 같고. 나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벌줄 알았는데 치료하면 된대요. 좋아진다. 이렇게 될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아마 방송은 대리 컨텐츠 위주로 하고요. 뭐, 한 시간 정도 좀 나와달라고 그러고, 1회 정도 할것 같아요.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아빠 입원했을 때 엄청 울었다니까.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문 것 같아, 와. 한 다섯 번은 문 것 같아. 한 상황이 되게 안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다행히 병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하더라고. 아, 이것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